아, 2PM 찬성입니다. 지금 그 뭐가 많죠? 네, 제가 지금 일단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아 배고파요. 배고파서 일단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시켜야 하는데 오늘은 피자랍니다. 맛있겠다. 피자랑 오븐 스파게티랑 닭다리 치킨 텐더 아주 좋아요. 오븐 스파게티 여기에 사장님이 올리브랑 페퍼로니 가지고 돼지 얼굴 모양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돼지예요. 그래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잠깐만. 아 야 야 맛있겠다. 혹시 포크 강력한 거 없나요? 이거 자꾸 휘는데? 강력한 포크가 필요해. 얘가 너무 약해. 나약한 포크 따위는 살아남을 수 없는 브이라이드. 아시겠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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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맛있네. 강력한 포크가 왔습니다. 나약한 포크 안녕. 옷에 뭐 튀면 안 돼. 사실 오늘 제가 공복이 좀 길어가지고 좀 스케줄을 하고 왔거든요. 청귤청 맛있어. 지금 이게 먹는 게 17시간 공복 만에 먹는 거예요. 페퍼로니 피자랍니다. 다이어트를 그만하는 거냐고요? 다이어트는 항상 합니다. 맛있다!
공복에 기름진 거 속 괜찮냐고요? 저는 안 괜찮은 적이 없어요. 한 판 다 못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역시 강력한 포크는 휘어지지 않는. 옷 사복 아니냐고요? 사복입니다. 옷 이뻐요? 치킨 텐더. 티셔츠 안 튀게 잘 먹어야겠다. 교육청 이건 장식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좀 더 할 거예요. 피자 먹어달라고? 이것은 제로콜라가 아닙니다. 마피아 보스 같다고요?
뒤에 술이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거 아니에요. 페페로니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피자는 페퍼로니가 제일 좋던데. 파인애플 피자. 어우. 전 괜찮습니다. 규청은 언제 만들 거냐고요? 일단 먹고요. 아, 이 장소를 통째로 빌린 거냐고? 아니, 여기는 그 빌렸다고 해야 되나? 네. 초등학생 때 잘 사는 친구 생파 같다고요? 피클? 뱀파이어 같다고. 슬슬 배부른데. 아니 그 청귤청은 일단 먹고 만들어야 돼. 청귤청 근데 뭐 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피자 광고 모델 하시는 거 없냐고요? 언제든 환영이죠. 아직도 사복이냐고요? 그럼요.
저 스케줄 하고 왔어요. 무슨 스케줄이냐고? 그건 비밀인데. 사복 입을 때 시계 한 거 처음 본다고? 아니, 시계를 사놓고 계속 할 새가 없어가지고 혼자 스케줄이었습니다. 시계 정보를 달라고요? 무슨 정보? 브랜드 어디 건지? 접시 포크 거치대. 아니요, 롤렉은 아니고요. 태그웨어. 콘스탄트는 너무 비싸고. 바지 왜 안 보여준다고요? 밥 먹고 보여줄게요. 콜라는 그냥 콜라. 청계창 어딨냐고요? 지금은 없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렌즈폴리오 촬영할 때 비하인드, 그건 이제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짜잔, 마지막이다. 스킬 때 정보하는 게 좀 매콤하다 그랬는데 안 맵네. 비하인드 오늘 나왔다고요? 렌즈폴리오 비하인드 나왔어. 그거 보시면 되겠네.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요?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 다른 것도 있지 않나? 그건 아직 안 나왔고. 피자 브랜드를 알려달라고?
그거예요. 모두의 마블, 모두의 피자 뭐 이런. 예. 왜 혼자 있냐고요? 혼자 방송을 하니까요. 액션 드라마 해줘. 나도 하고 싶다. 다음엔 라면 먹방 하자. 라면! 순두부라면 먹방하면 맛있겠다. 열라면에 순두부 넣는 거. 피자 먹고 싶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좀 이따 샐러드라도 먹어야 될 텐데. 피자 이게 마지막. 오늘 사복 컨셉이 뭐냐고요?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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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을 또 따로 있나? 접시를 진짜 안 썼구나. 내가 자, 잘 먹었습니다. 착장 이쁘다고? 어디서야 잘 먹냐? 이렇게? 거기 잊지 마야 돼. 이게 그 얼마 전에 산 건데 산
언제 입냐 이러다가. 아. 모나미 패션 맞아요. 아. 잘 먹었다. 자, 이제 저는 청귤청을 어떻게 만드는가의 그 방법을 이제 읽어보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아하, 청귤을 0.5에서 1cm 정도로 얇게 썰기, 꼭지 부분은 버리기. 튈 게 없잖아. 아, 할 거면 또 아까 밥 먹을 때 했어야 돼. 아, 치마가 있는 줄 몰랐네. 머리가 망가질 것 같아. 손을 그냥 씻고 올까? 금방 씻고 올게요. 청귤청을 왜 만드냐고? 아, 그러게. 아니 손 씻는데 수전이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센서로 물 나오는 그 자동. 어, 근데 그게 불편하면서 편해. 과즙이 튄다고? 아, 과즙이 많이 튀나? 8-9월에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을에 청을 많이 담근다고.
그릇하네요. 자, 일단은 꼭지를 왜 안 떠지는데? 꼭을 왜? 꼭지가 잘 안 떠. 썰어서 이렇게 해서 버린 다음에. 아니 근데 1에서 0.5cm는 내가 인간 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와, 큰일 났다. 고난이 예상된다 이거. 이제 하나 썰었다. 큰일 났네. 어떡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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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엉덩이 부분은 짜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이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청귤청, 이 청귤을 이미 세척을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는 거를 잘 지켜봐 주세요. 아, 이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저 친구니까. 레시피를 보면은 막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막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그거네. 그 손이 많이 가네. 살짝만 더 두껍게 잘라도 될 것 같다고. 너무 저기 했어. 맛있나? 맛있어지는 거 맞지? 오늘 밤까지 할 거냐고? 어. 잠깐만.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국자 좀 치워줘. 아. 밤까지 해도 된다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겠습니다. 아, 저 장갑도 있었네. 다짜고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집어버려가지고. 됐어.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장갑 낀다고 뭐가 그 칼에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생상 좋으니까 그죠? 너무 두껍게 썰었나? 좀 더 얇게 썰어. 그럼요, 그럼요. 빨라지죠, 이제. 언제 나오려고 이거? 저기 그냥 3등분으로 하라고? 도마 위에 뭐 좀 깔아달라고요? 괜찮아. 안 깔아도 돼. 이게 뭐 뜻밖의 ASMR이잖아. 짜잔 짜잔. 손 안 다쳐요. 괜찮아요. 노동 현장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청귤청을 본인이 직접 담가서 선물로 준다면 그건 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직접 담가서 줄 생각을 할까? 하긴 나도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 다 썰진 못하겠다 그지? 아닌가? 아니 통이 작은데? 또 있구나. 괜한 걱정을 했네. 하고 나면 부피가 다 저게 된다고?
입장 빼기 실패. 여러분 ASMR이에요. ASMR. 졸리면 자세요. 근데 이거 써는 소리가 잘 들리나? 써는 소리 좋다는 분도 계시던데. 점점 빨라지죠? 요령이 생기네,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 이거 굉장한데? 써는 소리 잘 들려? 어떻게 해? 아, 이거 멤버들 줘야 되는데? 양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아, 근데 이게 그 하고 나면 또 이게 쪼그라든데요. 통 담글라고? 일단은 요걸로 여섯 통은 담글라 그러는데 되나 모르겠다. 청결 때문에 자꾸 침이 고인다고요? 힐링이라고요? 다행이네. 근데 이거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재밌어. 뭐랄까, 자르면서도 뭔가 나도 뭔가 그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런 라방은 또 처음이다. 이렇게 뭐 담그는 거. 그렇지 않나? 아닌가? 이 오빠 아직도 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일 좀 보고 오세요. 저기 뭐 할 일 있으시면 아마 그 일 끝내고 오셔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노동라방.
라이브 보면서 숙제 하기. 그래. 나 팔 좀 걷어줘. 손만, 손만. 여기 팔 좀, 팔꿈치야. 저기까지. 됐어, 됐어. 아, 감사합니다. 와일드식스 컨텐츠로 김장 담그기. 김장? 김장 담그는 것도 처음인데? 재밌긴 하겠다. 금세 하자, 금세. 이게 그 하다 보면은 그래도 와 어느새 이렇게 했네 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딱 그 아 시간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김장하고 수육 먹기. 와 너무 땡긴다. 그 김장 딱 한 거에다가 수육이 그냥 기가 막히지. 아 너무 좋지. 손톱 노래진다고요? 에이 장갑 꼈는데. 김장 100포기 괜찮나? 하겠나 그거. 그건 그 나 혼자 다 알 느낌이라. 내가 무슨 2PM 일꾼이요? 속도가 붙죠? 그래 이게 된다니까. 속도가 많이 붙었어. 금방 해요 금방. 응? 금방 해. 아 여기다 하라고? 나는 그 통이 모질한 줄 알았지. 이게 자르는 요령이 있네 이거. 좋아 좋아. 시계를 벗고 할까 그랬다. 귤이 모자랄 것 같다고요? 엉망으로 잘랐네. 근데 왜 갑자기 청귤청이냐고요? 그러니까 방송 다시 보기 하면은 저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좋다 좋다. 썰 때 조심하라고. 그럼요. 조심해야지.
주면 멤버들 반응이 어떨 것 같냐고요? 일단 첫 마디가 이걸 네가 했어? 이걸 네가 했어? 한 다음에 이제 민준이 형은 제 별명을 지을 거예요 아마. 청규청 청규청 찬규리 찬귤 찬귤 이러면서. 무슨 뭐 만날 때마다 별명을 하나씩 만드니까 이거. 나 여기도 좀 걷어줄까? 시계도 좀 빼줘. 오, 어, 닦아줘, 닦아, 빼서 닦아. 감사합니다. 아, 됐다. 한층 편해졌네. 제가 원래 그 저거 뭐냐? 시계를 잘 안 해요. 시계를 잘 안 해서 되게 불편해. 좋아, 몇 개 남았어? 둘, 넷, 여섯, 일곱 개 남았다. 야! 거의 다 했어요. 금방 하네. 과일청은 정성이 들어가요. 맞아요. 어? 아, 아니겠지?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금방 하네. 자, 팔 안 아프냐고요? 팔은 안 아픈데? 나 보면서 과제하는 중이라고? 오! 옷이 너무 예쁜데 그래서 더 카페 사장님 같아. 의학 드라마 하세요.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응? 어? 다 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스. 자, 다 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꿀까? 네. 어! 안 노래졌어요. 불길한 여기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났는데? 아니다.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청귤과 설탕 비율 1:1로 그리고 올리고당 조금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기. 네? 설탕과 뭐? 1:1 비율? 올리고당? 그 올리고당 조금이 그 뭐 한식 요리할 때 마늘 조금 이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 많이 쳤다 이거. 일단 아 이게 왜? 자 봅시다. 올리고당 설탕보다 3분의 1. 마지막에 아 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기. 녹긴 녹네. 나 근데 어느 정도가 1:1인지 모르겠는데. 좀 나 몰라. 많이 넣으면 좋겠지. 더 넣으라고요? 근데 1:1 비율이란 게 참 그 애매한 거 같아. 밥할 때도 밥이랑 물이랑 1:1 비율이라는데 잘 모르겠어 그 비율이. 많이 넣을수록 맛있다고? 지금 귤이 4kg이고 설탕도 4kg이라고? 그럼 한참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청귤차가 아니라 설탕차냐? 청귤청이 아니라 진짜 이거 설탕 적으면 곰팡이 썬다고요?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아,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오! 뭔가, 아니네. 청같이 된 줄 알았지. 다 넣으라고?
그러네, 부포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저거 좀 덜 넣고 이제 마지막에 좀 더 넣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다 넣어? 나 믿는다. 나 믿어 진짜. 와 대박인데? 아니 이거 잠깐만. 통에 넣었을 때 설탕이 더 많이 보여야 된다고?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네. 설탕 원복이네. 이 필요 없네 이거.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오 원래 이런 거예요? 걸쭉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그 청들이 다 이런 거 아니야?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입에 좋은 거였구나. 안 눌러 안 눌러. 청귤 빨래하냐고? 아 누가? 에이 손 빨래 안 해요. 세탁기에 돌리지. 그만 좀 울럭거려. 다 그런 거야. 됐다 됐다. 더 넣으라고? 더? 이거 다 넣어? 됐다. 아 진짜? 대야가 너무 작다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 망설임 없이 그냥 팍 넣어야 돼. 어차피 망설여봤자 이제 더 넣으라고 하니까. 이게 설탕이 녹아서 이렇게 국물이래. 청? 잠깐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국물 하니까 무슨 육개장 같잖아. 과즙. 아. 한국말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요거 담은 다음에 위에다 이제 넣을 거.
아, 청귤 저기 할 때 집자선 와서 그렇다고? 청귤 주물럭이래. 아니 설탕이 다 안 녹았어. 이봐 흰색이 막 나온다니까 아직. 그만 섞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녹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청귤탕이냐고? 청청. 아 이제 담아볼까요? 그러면은 장갑을 바꿔볼까? 자, 오 장갑 끼를 잘. 청귤 냉국이라니. 여기에 담을 거예요. 먼저 담근 걸로. 한참 넘겠는데? 괜찮은 거지? 아, 병이 많아? 여섯 개 더 있다고? 잠깐만, 그 다섯 개는 멤버들 주고 여섯 개는 어떻게? 나 가져가라고? 아니 집에 청귤청이 있어. 어떻게? 몰라 일단 담자.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여기다 넣어. 몰라. 얼마나 늘어야 됐지? 어? 조금만? 어. 아,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한식의 마늘 조금인지, 유럽인의 마늘 조금인지, 그 조금의 그 약, 그게 다 다르다니까? 넣지 말라고? 맨 위에 뿌리면 된다고? 어? 아니 그만 올리고당 안 넣어도 된다고? 아아 아, 병에 어 이제 봉인. 됐어 됐어. 담아요, 담아요. 어?
입고 닦아야겠다. 너무 가득 담으면 발효돼서 터진다고? 그 냉동실에 그 얼음 넣을 때 뭐 그런 느낌인가? 아이고야.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 설탕 위에 덮어야 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일단 다 담고. 좋아 좋아. 그래도 잘한 것 같아. 그럴싸한 거 아니야? 아닌가? 그럴싸하다니까? 청귤 냉국이라고? 이게 다 설탕입니다. 좋아 좋아. 반은 다 버리다니. 가운데. 하다보니까 이거 내가 무슨 청귤을 담는 건지 식혜를 담는 건지 뭔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나네. 양이 푸짐하죠? 소울컵에서 팔면 되겠다. 안 될걸요? 진영이 형이 허락 안 할 것 같은데. 어우, 여기는 뭐 맛있겠다.
Yes. 그 다 담았는데 어떡하지? 제밥 하나 드리라고요? 받으실까?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위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뿌리면 되겠지? 맞아? 됐어. 잠깐만. 일단 손 씻고 올게. 손 씻고 병을 닦아야 돼. 손을 씻었고 설탕 더 넣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야? 설탕을 더 넣어야 된다고? 설마 그럴 리가. 설탕을 여기서 더 넣으라고? 왜? 오, 좋구만. 됐어. 좋아. 맛을 보라고요?
트위터에서 판매를 하냐고? 이 사람들이 안 돼. 한 장씩 쓰네. 한 병에 한 장씩. 나눔 이벤트? 경매를 가보자고요? 이게 뭐라고 경매까지 해요? 이게 멤버들이 한 병, 두 병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상 위에 동그랗게 자국 남았다고? 어,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자. 아하. 공부차를 만들려고요, 다음에? 야, 근데 이게 남은 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 테이블이 아주 설탕으로 그냥 범벅이 됐네. 진영이 형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찬성아 대체 뭘 한 거니? 이벤트를 해달라고?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나?
청귤에 소주를 타 먹는다고요? 세상에. 우와. 근데 그 파티 주고 싶은데 이게 좀 모자라서. 이벤트를 해서 주는 방법이 있나? 없어? 어, 무슨 이벤트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당첨 이벤트. 남은 거로 먹방을 하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지 마. 아니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든 되겠지. 숙성을 해야 되는구나. 손자의 길이가 다 다르네. 오케이. 아~ 맛있게 먹어 형, 내 사랑이야. 아 이거 벗어야 돼. 아, 아 시원해.
자, 고생이 많은 우디 형 달달한 거 먹고 힘내기. 태견이 형, 촬영하느라 힘들텐데 화이팅하고 이제 추워지니까 따뜻한 청귤차 마시기. 날짜를 적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 그러네.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2일? 유통기한이 있나? 이게? 없다고? 6개월 정도? 2021년 10월 2일이니까 10월 9일부터 먹고 10일 12, 1, 2, 3, 4 4월 썼는데. 그래도 이게 핸드메이드예요. 이게 매력이지. 막 써놓는 거. 아, 보통 유통기한이 왼쪽에, 그 옆쪽에 써있다. 됐다. 제조일로부터 6개월.
나이스. 그 다음이 우영이 야! 2022년을 써야 되는데 22,022년 써가지고 준호 준호 준허우 아, 또 22,200 이씨. 됐다. 멘트만 쓰고 안 넣을 뻔 넣는 거 까먹었어. 아이고 됐다.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가져간다. 내 것도 쌓아야지. 찬성. 예스.
수고했다. 됐다. 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어. 아. 허리 아프지 않냐고? 왜 자꾸 기압을 넣는 거야? 몰라요, 나도. 야. 아. 해냈습니다, 여러분. 해냈어요. 아, 준호한테 뭐라고 썼냐고? 그냥 뭐 똑같아요. 뭐 촬영하느라 힘들 텐데 따뜻한 청귤차 마시면서 멍을 녹여야 해. 화이팅. 자자 자자 피자 먹은 거 소화됐을 때 아 우영이 것도 안 읽어줬나? 우영이 이제 추울 때 따뜻한 청귤차 마시고 내 생각하기 한번 더 닦아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 아 가져가야 돼? 일본 부츠 나눠줘. 네 여러분 그 험난한 험난했나? 아무튼 그 청귤차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10월 9일부터 이제 먹으면 되고요. 여러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참, 아이고 4시 반이네 4시 반이요. 세상에나. 아 참.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좀 그 뭐냐. 더 오래 걸리고 더 질척거리는 콘텐츠로 한번 와볼게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